안녕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한 노후를 위한 맞춤 트레이너 헬스투데이의 장재근입니다. 네, 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이 화분을 들고 나서 삐끗해서 아이고 이래야 이러신 분들 참 많으시지요. 그리고 또 이 목이 뻐근해서 머리까지 아프다라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요, 허리 통증과 목 통증에 좋은 지압법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지압법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송미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뭐 계속 이번 주 우리가 지압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그런 그 원인이라든지 예방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저 오늘은 이 허리, 목, 통증 때문에 지금 그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예. 사실 제 주변에서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이제 나이 탓인가 봐 뭐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예. 그리고 목 통증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요? 물론 나이 탓도 있습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 치고서는 목이나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찾기 힘들죠.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뼈와 관절은 점점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또 근육도 예전만큼 뼈와 관절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목의 통증은 젊을 때보다 더 쉽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부위의 손상도 쉽게 나타나게 되죠. 네, 우리가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지압법, 그리고 이 두통에 또 목 통증에 그 도움이 되는 지압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앉아서 해야 되겠죠? 예, 앉아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앉아서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허리 이렇게 뭐 때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아침에. 그쵸? 그리고 아침에 또 잘못 일어나셔서 아, 허리가 좀 무겁다. 또 뭔가 이게 들으면서 허리가 삐끗해서 아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데 자, 어떤 지압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요. 제가 네. 다리 쪽에 있는 혈자리 위주로 좀 알려드릴게요. 아, 다리 쪽. 예, 첫 번째 알려드릴 혈자리는 네. 양릉천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양릉천이요? 예. 네. 여기에 바깥쪽 뼈가 있죠. 안쪽 뼈 말고 바깥쪽 뼈에 네. 볼록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에 쪽에 오목한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바깥쪽 뼈. 예, 비골이죠. 네. 예, 바깥쪽 뼈에 이렇게 움푹 튀어나온 부분에 바로 밑에 부분 여기를 네. 꽉꽉 눌러주시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뭐 쭉 튀어나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릉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릉천. 예, 이렇게 릉이 있다는 거죠. 릉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샘물처럼 고여 있다는 의미에서 양릉천혈이고요. 양릉천. 예. 이게 릉입니다. 릉. 릉 바로 밑에. 예. 저기 푹 좀 쑥 들어가는 혈이에요. 예, 요 혈자리는요 네. 우리 몸의 전체 근육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염좌라든지 네. 아니면 근육이 뭉쳤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혈자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우리 저 지도하는 선수들 이거 좀 알러서 이렇게 좀 근육이 예. 좀 뭉쳤다 그럴 때 해도 되겠네요. 예, 운동하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혈자리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뭐 운동하시고 좀 뻐근하시면 이 혈자리 잘 찾아서. 양릉천이에요. 양릉천입니다. 예. 네. 또 뭐 한 3초 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예,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네. 또 다음은요? 또 하나 혈자리는 이제 발 뒤쪽에 있는 혈자리예요. 무릎 뒤쪽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아, 무릎 뒤쪽에요? 예. 여기 오금이라고 하죠. 네, 오금. 요 부위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혈자리인데 요금 완전히 가운데네요? 예, 가운데 혈자리예요. 요 혈자리는 이름을 위중이라 그러거든요. 위중. 예. 그래서 위중의 뜻은 굽은 것을 펴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허리가 굽은 것을 펴주고 또 허리라든지 척추의 전체적인 통증에 많이 활용되는 혈자리죠. 그런데 지금 허리와 예. 지금 혈자리를 지금 다 이 무릎 쪽의 혈을 지금 찾아서 예. 뭘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허리와 전부 연관된 경맥이 지나는 혈자리고 네. 또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은 그만큼 우리 몸에 근육이 뭉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허리의 통증을 없애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혈자리인데요. 네. 허리 쪽에 있는 혈자리들은 사실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일반적으로 눌러줄 수도 있고 네.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요거는 그냥 허리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눌러줄 수 있는 혈자리를 선별한 겁니다. 자, 지금 가까운 데 있으니까 동시에 눌러도 되는 겁니까? 예, 동시에 눌러주셔도 괜찮으세요. 동시에 눌러도. 예. 예. 이것도 한 3초에서 5초 정도 해서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예.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네요. 바로 이렇게 지금 그 무릎 쪽의 혈자리를 찾아서 허리에 도움을 주는 네, 그런 혈 그 지점을 한번 배워봤고요. 지압을. 자, 그렇다면 또 이 지압과 함께 또 간단하게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오늘 운동은 예, 누워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누워서?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네. 양쪽 무릎을 잡아주시고 아, 무릎을 잡고요? 예, 무릎을 바깥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바깥으로 쭉 반원을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때 손이 떨어지면 뭐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손을 붙이는 게 힘드시면은 뭐 네. 내려놓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네. 무릎을 잡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예. 네. 이거는 뭐 몇 회 정도? 밖으로 이렇게 한 10회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 반대로. 네, 반대로. 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 반대쪽으로 이제 10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운동이 허리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복근이라든지 네. 허리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네. 허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실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허리 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